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근으로 영단어를 이제 즐겁고 쉽게 익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경일이고요. 제 8강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 시작합니다. 자, 함께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접두어인데요. sin이 있습니다. sin. 이것은 together, 함께, with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ymphony를 보시면 for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함께 어우러져 낸다. 교향곡이라는 뜻이 됩니다. symphony. 자, 그렇다면 sympathy, telepathy, 멀리 있는 감정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sympathy는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죠. sympathy. 그래서 동정, 연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sympathy. 뭔가 슬픈 일을 봤을 때 저도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sympathy입니다. sympathy, 함께 느낀다. 그래서 path가 감정도 되지만 원래 어원은 to suffer,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이 sympathy입니다. sympathetic, 형용사 행위입니다. sympathetic은. 그래서 동정적인, 동정어린 이런 뜻인데 함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런 말이 돼요. 자, 이 단어는 왜 따로 외우냐면 pathetic 때문에 그래요. pathetic. sim을 빼고 pathetic만 쓰면은 같이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서 you're so pathetic.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pathetic. 그러니까 feeling인데 한심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우, 너 진짜 한심하다. You're so pathetic. 스스로에게도 많이 씁니다. I was so pathetic. 나 진짜 한심했어. 할 때 pathetic. 감정이 느껴진 거죠. Compassion 보실까요? 자, compassion. Compassion은 비슷하죠? Come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Path는 path랑 비슷해요. 그래서 감정인데 함께 느끼는 감정. 이것은 연민, 동정심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Sympathy도 동정연민. 컴패션도 동정연민. 도대체 뭐냐고. 자, 이런 상황에서 sympathy와 compassion을 그냥 무조건 동정연민으로 외워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sympathy는 정말 나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느끼는 것이 sympathy입니다. compassion은 적극적으로 그 감정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선단체 같은 경우는 sympathy를 쓰지 않아요. sympathy는 그냥 느끼고 마는 것이고 compassion은 거기에 느껴서 내가 어떤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그게 compassion.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sympathy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어근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ymmetry라는 단어가 있어요. symmetry. 여기서 sim이 보이시죠? metry. symmetry. 자, 이 단어는 대칭, 균형이라는 뜻인데요. metry는 미터. 미터법 할 때 측량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sim은 같다는 뜻이죠. 함께, 함께.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니 똑같이 뭔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나 저쪽에서 재나 거리가 같을 때 대칭,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잘 안 이어지시는 분들은 길가에 나무를 세울 때 똑같이 심잖아요. 그죠? 나무를 뭐 삐뚤삐뚤 하면 안 되니까 대칭을 딱 맞춰서 이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을 때 심어, 트리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심어, 트리는 대칭, 균형 이런 뜻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ynopsis라는 단어가 있어요. synopsis. 우리가 synopsis라고 해서 외래어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synopsis, 함께, syn, opsis. 그래서 opt, 뭐 ocular 이런 뭔가 보는 것과 관련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optical 하면 뭐 시각과 관련된 거니까 synopsis는 함께 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본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연극이나 이런 대본을 썼어요. 그 내용을 한꺼번에 보려면은 한 종이에다 써야 되잖아요. 긴 내용을. 한 종이에 쓰게끔 만들어진 게 시놉시스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다 볼 수 있는, 결론까지 함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시놉시스, 즉 개요가 됩니다. 시놉시스.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엄. 심포지엄에 참석할 겁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학술 토론회를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심포지엄. 사실은 함께 심 포시스. 이 포시스는 술 마시다 뜻이에요. 함께 마시다. 사실상 심포지엄만 다녀오면 이제 술 드시고 오시는 분 많은데 제대로 한 거죠. 따져 보면 심포지엄. 함께 술 마시는 그러니까 물론 학술 토론을 하면서 같이 마시고 연애도 같이 즐긴 이런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 심포지엄 어원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어근 come이 있습니다. come, company, company가 come, 함께라는 뜻입니다. 파니가 약간 뭐 유추가 되지 않나요? 판, 빵, 그죠? 빵 비슷하죠? 함께 빵을 먹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이 회사고요. company, 뭐 회사라고 해서 뭐 company 이런 뜻이 아닙니다. company, 함께 빵을 먹는 회사, 또 함께 빵을 나눠 먹는 동료. 그래서 회사도 되고 동료도 되고. 그래서 do you have a company? 라고 하잖아요. 일행 있으신가요? 이 말입니다. 회사 다니시나요? 이 뜻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Do you have a company? 일행 있으신가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빵을 먹는 곳. Collaboration. Collaboration.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어근 설명할 때 사실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참 좋거든요. Call 부분이 이게 come입니다. Come.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collaboration 발음 되게 힘들어요. 다음에 L 발음 힘들어요. 그래서 L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collaboration. 그래서 COL도 함께라는 뜻이에요. Labor 보이시죠? Labor, 노동이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노동을 하는 거, 함께 일하는 거, 즉 공동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콜라보한다 막 그러잖아요. 뒤에 ation을 빼고 하는 말이죠. Collaboration, 이것이 바로 콜라보, 공동작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근은 equal.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equal. equal이라고 하는 equal. 이것이 바로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 되겠습니다. 똑같다 뜻인데 equal을 가진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equal. 이것은 동일한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동등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equal. 그런데 same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same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same과 equal은 정말 same하냐? equal하냐? 헷갈리실 거예요. same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똑같을 때 same을 씁니다. 뭐 키가 똑같다거나 색깔이 같다거나 그럴 때는 same을 쓰죠. equal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것이 equal입니다. 하지만 2 더하기 2와 4는 모양이 다르죠. 그 가치가 같을 때는 equal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equator, equato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quator은 이제 적도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적도가 될까요? 남반구와 북반구를 똑같이 equal하게 나눈다는 뜻이죠. 크기가. 그래서 equator, 나누는 OR, 행위자가 적도가 되는 것입니다. equator. 그래서 적도에 면한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가 있긴 하지만 에콰도르라고 했죠. 에콰도르, 에콰도르 발음은 에콰도르라고 하는데 에콰도르가 바로 적도에 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어로 equator라는 뜻입니다. 적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이 적도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참 멀리 있는 나라죠. 저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어쨌든 이퀴낙스라는 단어 굉장히 멋져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X가 들어가면 많이 보일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뭔가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 이름으로 쓰고도 있습니다. 이퀴낙스. 이퀴낙스는 이퀴. 이퀴는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낙스는 밤입니다. 밤. 밤입니다. 밤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녹턴 있죠. 녹턴. Nocturne이라고 하는 녹턴이 밤이란 뜻이거든요. 야상곡이란 말도 밤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야상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녹턴. 그래서 equinox는 밤과 낮 길이가 똑같다 뜻이에요. 같은 밤이란 뜻이니까 낮과 똑같겠죠. 밤이 다른 것 같을 리는 없죠. 그래서 낮과 똑같은 밤이라고 해서 춘분과 추분은 낮밤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주야 평분시인데 춘분이나 추분을 equinox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equival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quivalent, equi, 같다고 했습니다. equal, var, val은 우리가 value, 가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치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equivalent는. 그래서 equivalent는 얘는 또 equal과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느냐. 얘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이 이렇게 있고 금에 해당하는, 금값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equivalent입니다. 둘은 equal은 아니에요. equivalent입니다. 가치가 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에 상당하는 것, 등가물, 가치가 같은 등가물을 equivalent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equivocal. equivocal. 이것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것 역시 equi, 같죠? vocal. vo는 이제 vocal에 이제 라틴어로 뭔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나를 불러요. 근데 equivocal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누가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하는데 막 정신은 없어요.
같은 목소리를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소리가 똑같이 들려와서 애매한 겁니다. 좀 뜻밖의 뜻이긴 하지만 그래서 재밌기도 하죠. 모호관입니다. 같은 막 소리들이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면 그나마 낫죠. 근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똑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헤매하잖아요. 뭔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equivocal은 뜻밖의 모호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뜻으로 보여지는 단어조차도 어근을 알고 이해를 하면은 거부감이 덜하죠. 뭔가 좀 더 명료해진 느낌도 있고요. equate.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뒤에 ate로 끝나면 보통 동사니까 equate는 뭔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겠으려니 그렇습니다. 동일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상 you equate love with money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을 돈으로 착각하고 있어. 돈과 동일시하고 있어. 돈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equate는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돼요. equate. 지금까지 어근을 통해서 많은 영단어를 접해보았는데요. 어근을 통해서 좀 더 단어에 대한 진실된 의미 그리고 새롭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많이 배양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복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